예, 재밌게 들으셨죠? 예,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랑 사회만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이 땅바닥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감을 갖게 됐습니다. 예, 최덕근 교수님 재밌는 강의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 2부에서는 강연자와 패널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순서는 먼저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그리고서 몇 가지 미리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품고 계실 텐데요. 그 질문을 잠깐만 가슴에 좀 담아두셨다가 패널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활발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민구 학생들 질문을 같이 좀 받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에는 두 분의 패널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는데요. 먼저 숙문고등학교 지구과학교사 선생님이신 박정훈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학생들에게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한 그 지질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야외 학습장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말이나 방학을 하면 선생님들과 함께 야외 답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오늘 야외 답사 관련해서 좀 이따 저희 패널 주제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가볼 만한 여러 가지 장소를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예, 또 그 옆에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정혜명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혜명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오늘 이제 지구 내부에 관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깊이 지구 내부 땅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높은 온도 압력하에서 어떻게 또 암석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연구를 하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또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하지요. 그것도 이제 지구 내부 깊숙한 데서 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실험 연구도 하고요. 또 야외에 나가서는 이제 그 중국 뭐 이태리 일본 뭐 또는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 등지 판들이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고 그러는데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암석들을 수집해다가 또 연구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오늘 방금 이제 최덕훈 교수님께서 한반도 10억 년 전, 5억 년 전 이런 역사를 알려주셨는데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앉아계신 청중들도 그 시간 감이 잘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젊다 그러는데 5천만 년 전이라 그러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잡히질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생각해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잡히더라고요. 아, 300만 년 전, 300만 원, 아, 1억에 비하면 적구나 이런 약간 비교감을 갖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21세기에 사는데 5억 년 전, 10억 년 전 이렇게 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오랜 과거의 한반도 그 지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몰라도 돼요. 그거 5억 년, 10억 년 모른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하등 지장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5억 년 전 암석 또 7, 8억 년 암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땅덩어리가 막 무척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땅이 막 갈라졌다가 움직였다가 막 가서 부딪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상상력이 동원되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그게 재미있어서 이제 사실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 하다 보니까 지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잖아요. 근데 지구를 자꾸 알면서 보니까 지구가 막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기분들을 이렇게 지구가 정말 좋고 사랑스럽다는 이런 느낌을 일반 사람들 좀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게 더 강하죠. 네. 정희명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지하에 또 우리가 석유나 가스, 뭐 금, 은,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하 자원이 많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질학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근래에 이제 또 그 경주 지진도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진이 그 나는 그 깊이에서 그러니까 지구 내부 깊숙한 곳
뭐 15kg라 그러니까 압력도 높고 온도도 높고 그럴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나는가? 지진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암석이 금이 가고 부러져서 이렇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려면 또 지질학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화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훨씬 더 유용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면 학생들이 아마 끊임없이 그런 얼굴로 수업 시간에 앉아서 왜 내가 이걸 배워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나요? 저는 가끔 학생들한테 지질학을 알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서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버킷리스트도 있고 그런데 밖에 다닐 때 알면 재밌거든요. 제가 지질학적인 이야기를 알면 여행이 10배 재밌어진다.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기자. 그럼 인생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정우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들이랑 같이 지질 탐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패널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것은 지질답사의 최고 명소는 어디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예, 선생님은 학생들이나 또 다른 그 교사분들을 같이 모시고서는 지질답사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요. 그 좀 편하게 가볼 만한 국내 그리고 좀 저희가 노력해서 가볼 만한 해외에서 좋은 장소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 7개인데요.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탄강 지역까지 7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최 선생님 강연과 관련해서 한탄강 지질공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뭐가 보이시죠? 폭포가 보이시나요? 이 폭포가 한탄강에 있는 제인 폭포거든요. 그런데 이 폭포를 자세히 보시면 주변 지역이 전부 다 현무암이에요. 한탄강인데 현무암이 있어요. 아까 최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젊은 암석이라서 별로 재미가 없을지는 모르는데 정말 젊어요. 얘가 한 50만 년쯤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임진강 하류에 있는 남계리 주상절리라고 하는 곳인데 위에 좀 평평하게 보이시나요? 이 평평한 곳이 아주 평지인데 저게 다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평원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현무암이 북한에서 온 애들이에요. 저쪽 철원에 북한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대략 한 100km 흘러와가지고 지금 연천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현무암의 주상절리와 평원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아까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과 함께 제가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 한 달 전쯤에 한탄강에서 아이들과 함께 답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진의 바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런 꼬불꼬불한 층이 있는 암석이 있는데 이 암석이 조금 전에 한반도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암석이에요. 아까 임진강대, 임진강 수곡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멀어서 좀 잘 보이지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진이 꾸불꾸불해요. 이렇게 꾸불꾸불한데 수곡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압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남중국과 북중국이 충돌할 때 한반도가 충돌할 때 형성된 그러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탄강에 있는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아우라지인데요. 저기 절벽에 아주 특이한 암석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게 겨울의 모습인데 겨울에는 한탄강 물이 얼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서는 강 건너편에서만 봐야 되는데 그런데 강 맨 아래쪽에 보면 지층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한반도가 충돌할 때 생성된 암석인데 이 암석의 나이는 대략 한 3억 5천만 년쯤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반도가 충돌할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2억 5천만 년 들으셨나요? 2억 5천만 년 전이니까 그보다 1억 년 전이에요. 1억 년쯤 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암석은 전혀 그런 구조가 없어요. 왜요? 젊어서요. 50만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아까 최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 중에서 백의용암 기억나시나요? 이게 그 백의용암이에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백의용암 대부분이 깊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강에서 있어요. 세계적으로 강에서 만들어진 백의용암으로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예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명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다녀왔던 그 캐나디안 로키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5억 년 전 지층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빙하도 보이고 그리고 빙하가 흘러내려온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호수로 들어가죠. 그 호수의 물빛이 굉장히 예쁘죠. 석회질 물질이 들어있으면 호수의 물빛이 저렇게 변해요. 그 페이터 호수라고 하는 곳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근처에 이런 호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산맥은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바다에서 쌓인 퇴적층이고 그리고 여기는 호수는 빙하가 만든 거죠. 그 위에 그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의 심장부라고 있는 밴프의 다운타운 시내의 모습을 위에 있는 산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그 주변에 지금 캐나디안 로키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산맥들이에요. 전부 다 5억 년 전 바다 밑에서 쌓인 지층들이에요. 멀리 빙하와 호수 산맥들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페이터 호수죠. 한번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산의 지층이 보이시나요? 아, 꾸불꾸불한 게 보이세요? 아, 잘 보셨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땅이 충돌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캐나디안 로키도 한반도가 충돌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명소입니다.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멋진 곳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 또 보면서 느낀 거는 지지락을 하려면 사진도 잘 찍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정혜명 교수님도 좀 소개 몇 군데 해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아닌데요. 조금 더 하셔야겠네요. 자,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예요. 그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 중에 이제 두 군데인데 첫 번째 곳은 이제 그 제주 중문단지 가까이에 있는 그 제주도 남쪽에 있는 그런 해안가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지삿개 주상절리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앞에서 보면 금이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또 이렇게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왜 생겼냐면 이제 암석이 마그마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것이 이제 식을 때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때 이제 금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렇게 금이 생겨서 있는 걸 우리가 절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둥 모양에 이렇게 절리가 생겼다 그래서 주상절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명소는 이제 제주도 서쪽으로 가시면 수월봉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측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그 지표면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수중에서 물속에서 수성 화산이 분출해서 쌓인 차곡차곡 화산재하고 이런 화산탄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한 또 국제적으로 또 연구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명소라고 그래요. 굉장히 멋있고요.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해외로 제가 또 한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스위스로 모시고 갈게요. 여기는 이제 유라시아판하고 아프리카판하고 충돌해서 이제 만들어진 곳이고요. 여기 보시는 곳은 이제 마테호른이라고 하는 산인데 스위스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3,813m고요. 이 동네 이름은 이제 체르마트라고 하고 제가 다음 장면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합성했나? 그러죠? 근데 이게 합성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보니까 햇빛이 햇살이 싹 비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맨 윗부분부터 빨갛게 이제 여기는 황금색으로 보이는데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점차점차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차차차차 이런 색깔로 변해가더라고요. 거의 한 시간 동안을 제가 넋을 놓고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아까 치덕크 선생님께서 이제 빙하
우리 눈덩이 지구 얘기하면서 또 빙하가 흘러가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 가시면 현존하는 빙하 거기서 또 흘러가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갈라져서 크레바스가 생기고 그런 것들 빙하가 흘러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 요 사진은 이제 지구 내부 심부 깊이 들어갔다가 판이 충돌하면서 깊숙이 한 80km, 90km 들어갔다가 다시 솟아올라서 지금 이제 그 마테오른 중턱에 있는 그런 암석이에요. 그 산 중턱에도 이제 그런 암석들이 있고 그 마을 체르마트에도 보니까 그 식당들 그 정원에서도 막 저런 암석들이 막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가져온 거, 아, 이 큰 거는 떼올 수가 없어서 조그만 조각은 이제 저희가 앞에 들어오실 때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에글러자이시라고 해서 그런 신부 암석들 몇 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따가 혹시 못 보신 분은 나가실 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근 교수님도 가볼 만한 곳 몇 군데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 왜 제가 태백산분지 올해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봐야 하는 곳이 구문소인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멋진 모습이기도 한데 요건 이제 사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 가서 조사할 때 찍은 사진인데 바로 여기 있는 암석들은 제가 왜 아까 태백산분지가 5억 년 전에 얕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암석은요 바로 그때 조간대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락날락하는 부분에서 쌓인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소에 가면 잘만 보면 근데 태백시에서 그걸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놔가지고 거기에 설명된 대로 쫓아가면 수심이 뭐 한 4-50m까지 들어간 곳에서 쌓인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처럼 물가 조간대 있는 데도 있고 또 조간대는 되게 또 건조해서 소금 같은 것도 만들어요. 소금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 진짜 소금 그거 먹으면 짜냐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 모양만 남아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거기가 뭐 화석도 찾을 수도 있고 저는 거의 1년에 몇 번씩 학생들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에 외국도 하나 소개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눈덩이 지구 얘기했잖아요. 이게 눈덩이 지구가 처음으로 그 가설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호주의 남호주인데 그걸 위에서 찍은 사진 보면 정말 멋져요. 윌페나 파운드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지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눈덩이 지구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제가 2006년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바로 이 부분이 빙하 퇴적층이고 여기가 아까 말한 석회암이 있는 곳이죠. 2006년에 그 우리 캠브리아계 학회가 그곳에 열렸을 때 갔을 때 찍은 사진이죠. 사실은 제가 저 2007년도에 저기 갔다가 또 2012년도에 한번 그 호주를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 마침 비가 엄청 와가지고 사실은 못 갔죠. 다음에 이런 데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야 될 곳 리스트가 너무 많아졌네요. 네. 근데 저희도 가끔 뭐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아 이 지형이 되게 좋대더라 그래서 가는데 막상 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숲곡 있네 가자 그러고서는 그 가기는 가는데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답사 가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조언 좀 주시겠어요? 요즘에는 그 학생들 교과서에 답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지형을 소개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때부터 배워서 상당히 풍부하게 지금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면은 국립공원이나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내판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사진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만 열고 보면은 생각보다 큰 것 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답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전 지구가 눈덩이에 쌓여 있었다라는 눈덩이 지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겨울왕국 생각이 나면서 엘사가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엘사는 없었을 거고 어떤 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갑자기 전 지구가 그렇게 눈으로 뒤덮이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지구 역사 이제 45억 년을 통해서 보면
지구에 빙하가 있던 시기는 5억 년도 채 안 돼요. 그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지구는 항상 좀 따뜻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좀 늘어남으로 해서 뭐 북극의 빙하도 없어지고 남극의 빙하도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지금 만일 우리 지구 대기에 있는 CO2를 다 없앤다고 가정을 하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가 돼요. 그 이야기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지구는 금방 눈덩이 지구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구에 이산화탄소도 많고 또 다른 온실기체도 많았어요. 그러면 대개 지금 아까 눈덩이 지구가 시작된 시점이 7억 2천만 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8억 년이나 10억 년 전에는 왜 이 빙하가 없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산화탄소도 많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온실기체로 메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력한 온실기체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했던 지구에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약 8억 년 전 무렵이 됐을 때 지구의 산소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져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는 당연히 산소가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구의 산소가 늘어난 걸 보면 25억 년 전까지는 지구에 산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5억 년 전 무렵에 지금의 1% 정도의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8억 년, 7억 5천만 년 됐을 때 갑자기 또 지구의 산소량이 현재의 5% 내지 18%가 돼요. 그런데 그 산소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산소라고 하는 원소는 다른 것과 잘 결합하잖아요. 메탄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메탄을 없애는 거예요. 갑자기 산소가 많아지면서 메탄이 없어지니까 지구의 온실 효과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갑자기 온도가 영하로 곤두박질 치니까 눈덩이 지구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형성돼서 한 7, 8천만 년 동안 지구가 눈덩이 지구 속에 쌓여있게 됐죠. 놀랍죠, 그런 거 보면. 그러면 그렇게 생겼던 눈덩이도 어떻게 또 없어지게 되나요? 그 정 선생님 한번. 아, 지금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관련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선 화산 활동과 관계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덩이 지구가 돼서 이제 지표면이 다 빙하로 덮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바다하고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차단이 돼 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그 빙하 덮인 그런 지구 내부에서는 이제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화산 활동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해령도 있고 거기 뭐 열점도 있고 또 화산도 분출하고 그러면은 화산 분출하면서 이제 나오는 가스가 수증기가 있고 대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한 12%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밑에 쌓이다가 빙하 밑에 그 빙하가 이제 흘러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림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크레바스라고 해서 틈이 생겨요. 그럼 그런 틈을 타고 이제 대기 중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점차점차 이산화탄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온실가스가 좀 많아 쌓이고 많아지니까 빙하를 녹이는 그래서 온도가 한 50도씨까지 섭씨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빙하가 이제 다 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순식간이 한 만 년. 그러니까 순식간에가 만 년. 순식간 만년 만에 금방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